내용이 제가 주먹을 먼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. 제가 칠 때 약간 이렇게 내민다는 말씀이신가요? 아니 거기서 나올 때 주먹이 나온다. 나올 때 주먹이 나온다? 나오라고. 아이고 생각하니 끝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네. 지금 이걸 주는 거예요. 이제 이 주먹을 이해하는 거 끝이 돌아가요. 원래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먹으로 주먹 헤드 나 이거 맞을 때 맞을 헤드 맞을 때 헤드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했다는 자체를 보면은 그냥 밀어진다라고 그죠 못 쓰러린 거죠 이거는 그린 거지 아 그리고 코치님 계속 쓰러올리세요 쓰러올리세요라고 해주셨잖아요 네. 근데 제가 거기서 정확한 포인트를 잘 못 잡아가지고 그 칠 때 쓰러올리려고 하면은 거기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. 맞을 때 쓰러져야 돼. 그쵸, 임팩트 전에.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쓰러올게요. 그쵸. 아까 전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하세요.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못 쓰러올려요. 그쵸. 아까 전부터 올라가고 있어요.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로 임팩트가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그래서 혼자 계속 빈서잉을 연습하는데 여기 다 치고 나서 계속 올리더라고요. 오히려 맞고 나서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던지면 되는 거고. 원래 임팩트가 끝이에요. 나머지는 그냥 흘러간 동작이에요. 지금 이제 요 임팩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니까 안 돼서 억지로 넘기는 건데 나중에 내려온 요 임팩트만 잘 이해하시면 다 알아서 넘어가요. 약간 더 이제 흐르는 생각하고 더 뺄게요. 더 빼요? 네.